저는 5년 전에도 큐브 콘서트를 했었던 당시에는 B2B가 막내였는데 이렇게 또 많은 후배 친구들이 생겨서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네 뭔가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좀 열심히 좀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. 큐브 콘서트 자체가 우리 큐브 정말 패밀리십이 좀 돋보일 수 있는 네, 그런 무대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, 많은 사랑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야 이제 1.8 저희 B2B가 이제 미니 10년집이거든요. 네.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보다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부터 지난 시절 13개 정규까지 하셨던 앨범을 내는 동안 그동안이 좀 그런 그동안의 그 노력들이 이번 앨범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던 멤버가 은관이 형? 네네. 자연스럽게 말 들어요. 에피소드가 필요한가요? 예. 자, 일단 좀. 에피소드, 네. 콘서트는 어쨌든 일단 뭐 병행하면서 사실 뭐 체력 좀 몸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었지만 네, 그래도 정말 준비하는 내내 좀 설레는 마음이 가득해서 사실 우리 현아 씨가 말했듯이 또 새로운 시작과 그 다음에 저희도 앨범을 낸다는 또 새로운 또 그 시작이잖아요. 새로운 또 도전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을 같이 준비하느라 굉장히 설렜던 기분으로 가득 찼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렇죠. 5년 전에 5년 전. 네. 지금 사실 그때는 네. 막내로서 굉장히 기가 바짝 뜬 기억밖에 없어요. 되게 기 바짝 들어서 무대도 되게 막 네, 뭔가 긴장해서 긴장으로 가득 찼던 기억인데 이번에는 좀 그래도 여유도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멤버 친구들이 이제 뭐 스페셜한 무대들도 이제 자발적으로 좀 열심히 네, 우리 후배들 같이 좀 이끌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뭔가 책임감이 확실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네, 열심히 해야죠. 네. 그쵸, 큐브 엔터테인먼트 이제 허리 대표 에이스 말씀도 해주셨죠.